부산시가 오는 2028년까지 구덕 운동장에 축구 전용 구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건설까지 포함돼 논란을 빚고 있는데 사업 계획을 봤더니 15,000석 축구장에 배정된 주차장의 수용 가능 대수는 고작 150대뿐이었습니다. 축구 전용 구장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의 구덕 운동장 첫 홈 경기. 굵은 장맛비에도 1,600명 넘는 축구팬이 축구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구덕의 주차장은 200면 정도로 극심한 주차난으로 번졌습니다. 3시간 전부터 이제 주차 관리하신 분 서 있어서 뭐 전부 다 차 들어오는 거 다 저쪽 돌리더라고요. 차 없이 다 나가라고 주차장 자체를 너무 작게 만들어놔서. 부산시는 오는 2028년까지 이곳 구덕운동장에 축구 전용구장을 짓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그 계획을 봤더니 축구 전용구장이라 부르기 민망한 수준입니다. 계획된 주차 면수는 고작 150대, 15,000석의 1% 수준입니다. 같은 규모인 경남FC 홈구장이 750면을 보유해도 경기 때마다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우리 축구센터 한 바퀴 도는 도로가 한 2km 정도 되거든요. 한 면은 처음부터 주차를 해야 됩니다. 주차장이 750대까지 이거는 뭐 택도 없고 약간 몇 천명도 차가 혼잡이 되는데. 축구장 건립 비용은 원가만 920억 원. 부산시는 현재 1,100억 원 투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경남FC 홈구장 건설에 1,100억 원 넘게 들었다 보니 15년 동안 물가와 공사비 상승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산시는 아직 사업 확정안이 아니라며 실시 설계 과정에서 주차 면수와 건립 비용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좀 더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부분을 조금 확장을 하든지 축구 전용 경기장이 구덕 운동장의 재개발의 근본 취지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지난해 부산 아이파크 한 경기 최대 관중은 16,000명입니다. 일부 리그 관중 수가 평균 1만 명을 넘긴 만큼 보다 내실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